안녕하세요. 베세이 미체의 베쌤 변정입니다. 오늘은 미국 맨하탄 음대에서 비올라 전공으로 음악 공부를 하고 있는 저의 제자 이정재 군과의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방금 이정재?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도 사실 이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어머 연예인 이정재랑 너는 이름이 똑같니? 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올라 전공인 정재군을 제가 어떻게 가르치게 됐냐면 정재군이 맨하탄 음대에 합격하고 나서 입학하기 전에 선생님 제가 음악 이론이랑 시청청을 조금 공부해 두고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재군이 맨하탄 음대에서 서양음악사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 도움이 좀 필요해요 라고 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런데 정재군은 선생님 이번 인터뷰는 편안한 느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편안하게 영상을 찍어봤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정재 군과의 인터뷰 시작해볼게요. 정재야 그동안 잘 있었어? 네, 쌤 잘 계셨죠? 아유 그래 그래. 최근에 시험 치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아, 그럼 이렇게 인터뷰를 시작하니까 정재가 먼저 자기소개를 해줄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맨해튼 음악학교에서 비올라를 전공하고 있는 이정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재는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전공하기를 비올라로 선택하게 됐던 어떤 계기 이런 게 있어? 저는 2016년 제가 21살 때 음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이 커서 피아노를 전공하셨거든요. 어머니의 영향이 커서 음악과 가깝게 지내다가 저도 이제 막연하게만 음악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렸죠. 그러다가 2016년 초에 어떤 음악 캠프를 가게 되고 비올라 하는 친구를 봤는데 바이올린과 첼로와는 다른 뭔가의 매력을 느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정재는 그 비올라를 전공하고 나서 한국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미국 대학을 결정하게 된 거야?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욕심을 좀 냈죠. 제 선생님을 보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꿈? 환상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학교를 선택한 게 선생님을 제외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한국 학교에 대한 정보가 미국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 학교를 선택하게 됐죠. 그러면 정재가 그 맨하탄 음대에 진학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점은 뭐야? 사실 학교에 간 것 자체가 일단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왜냐면 입시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학교에 대한 갈망 그런 게 있었는데 완전히 해소된 느낌. 이제 제가 더 쌓아야 되는 것도 많은데 특별히 좋았던 건 땅이 넓고 맨해튼 자체가 섬이다 보니까 산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삶의 여유가 생기는 환경이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음악 공부를 하면서 또 되게 그 학교에서 좋았던 건 또 어떤 부분? 사실 제가 말하는 부분이 뭔가 아무래도 비전공자의 인생으로 21년을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지 싶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좋았던 건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과 그리고 같이 연주를 할 때 음들이 섞이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요. 학문적으로는 이론 시간 때 굉장히 선생님한테 배우고 가서 정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맨하탄 붙고 나서 나랑 음악 이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들어갔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그 정재군을 음악 이론 가르치면서 이런 영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무슨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선생님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음악 이론을 아이들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재군은 진짜 이론을 가르치면 이론을 하나하나 알게 될 때 아 이게 이거랑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아 그래서 악보에 이런 게 적힌 거군요.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제가 늘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저도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이것도 배워봐. 이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면 오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하고 배우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또 미국은 언어가 틀리고 어떤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가더니 이번에 한국에 지금 잠깐 들어왔는데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 그 어떤 방식으로 작곡을 하는데 뭐 따라방대였나 그때 그게? 아, 네, 맞아요. 따라방대에 어떤 그 작곡을 자기가 하는데 그 스타일을 작곡하기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오히려 교수님이 감동받아서 그 연주 곡을 가져가셨지? 네, 달라고 오. 하셨어요. 네. 저도 그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곡이 어우 진짜 약간 그 바로크 시대 그 곡을 듣고 있는 것 같은 작곡에도 정말 상당한 소질이 있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가 어떻게 21살에 음악을 만났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아마 늦게 만났기 때문에 더 간절했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음악 이론을 정재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갔을 때 음악 이론에서 또 느꼈던 좋은 점이나 이런 것도 있었나? 저는 사실 선생님한테 음악 이론을 배울 때 진짜 마술 쇼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진짜 아예 몰랐던 분야니까 알게 되는 하나하나가 되게 새롭고 신선했고, 심지어 선생님이 커리큘럼으로 짜놓으신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끝까지 까먹지 않을 정도의 이해도가 탄탄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진짜 미국 가서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을 끝내고 오랜만에 들었는데도 다 알겠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배우고 오길 진짜 잘했다, 다행이다 생각을 정말 그 하나 가르치면 무슨 스펀지가 했죠. 씨. 그리고 숙제를 주면 아이들이 보통 아, 이 숙제 언제 해? 이러는데 정재는 선생님 오빠 다 했는데 빨리 확인을. 아, 맞아요. 네. 금방 풀고 자기가 좋아하니까 제가 최근에 음악사를 가르치면서도 그것도 느꼈거든요.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3주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시험이었는데 좀 긴장을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시험에. 1번부터 알겠는 거예요. 쇼팽하고 리스트하고 만났던 일, 제가 편곡을 했던 이유, 좀더 깊게 알게 되면서 리스트랑 피아니스트 다시 보게 됐고요. 그리그는 피아노 협주곡 하나를 60년 동안 작곡을 했다 그랬나요? 그래서 완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았고, 브람스가 교향곡 짓기를 겁내했다. 왜냐면 베토벤이라는 큰 작곡가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이 너무 클라라는 손도 오그라들고 아, 잘 맞아. 움직일 수 없고 평생을 곁에서 도와준 브람스의 음악을 이렇게 하나씩 연주하면서 마치 브람스야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 남편 떠나고 또 어떻게 살았을까 고맙다 이런데 거기서 운 거는 브람스도 아니고 클라라는 악도 아니고 클라라 큰딸이시잖아요. 네. 브람스 아저씨 어떡해요 우리 엄마 어떡해 근데 이제 스트라빈스키의 스토리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스트라빈스키가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가 림스키코르샤코프의 자식이었고 딱 연결돼서 그런 부분에서 아, 선생님하고 공부하기 참 잘했다.